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휴 짜잔 신비 아파트 카드 AR 카드 시즌 3 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른 리뷰를 위해서 이 제품만 받아서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언기들 카드 전부 다 등장합니다. 드디어 무려 그리고 오피키언. 야, 얼마만의 카드깡이냐. 아, 바로 한번 가봅시다. 뭔가 요번 테마는 파랑파랑하네요. 오피키언을 AR로 볼 수 있다니.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번 까볼게요. 자, 일단은 빙의된 관측소 대원 웬디고 조정하는 녀석이고, 숲속에서 살아남기 야적이. 야적이, 야적이 등장. 뭐야 이거. 탈출 실패. 네, 확실히 오랜만에 카드깡이라 그런지 이 손맛 나쁘지 않네요. 오, 충목기 나왔다. 아, 충목기는 근데 뭐 없네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에리. 응? 오, 약간 시즌 3 버전 금비 같은데요. 자, 금비 한 나와라잉. 왜 그래 금비야. 자, 힐 일어나라 금비야. 예. 억수로 고맙대. 금비 너무 커엽고. 근데 오늘의 목표 오피키언입니다. 예, 오피키언 무조건 나와야지. 자, 토면귀 개훈이. 확실히 요번 카드에서 중복 예전 것들은 많이 안 보이네요. 기현이. 근데 쩌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 고스볼 더블 X. 이거 전에 봤었죠? 자, 다음은 누구신가요? 야적이, 아이기스 대원, 그리고 메디컬 2호, 벌레 만찬, 퇴마 봉인 검. 요번에 그 활검이죠? 새로 나온 거. 맞지? 뭔데? 뭐야? 오피키어나 나와주겠니 정목기 지형 재형. 왜 이렇게 비슷한 놈들이 많냐? 지형이랑 재형이. 아, 그리고 개미피자. 사악한 요정 도플갱어 등장이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악기였죠. 자, 도플갱어 넌 뭐냐? 찾아라 도플갱어.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만 다른 애를 찾아야 돼.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우! 어우. 야, 이거 확실히 AR들이 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 처음엔 약간 솔직히 조잡함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많이 발전했어 예전보다. 자, 사악한 요정 도플갱어. 이거 이제 각성 모드죠, 도플갱어. 자, 재범이. 사라카드? 이거 또 뭐야? 이것도 AR 테네? 사라카드 한번 봅시다 우리.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기억 트레이닝? 자, 기억력 테스트 게임이네요. 오케이. 깜빡. 뭐야, 슈퍼레어 이런 거 좀 나와줄 때 됐는데. 자, 야저기의 새, 회범이, 뭐가 범이랑 뭐 재범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네. 웬디고. 자, 다음 마지막 카드 사건전 도플갱어. 딱 말하자마자 슈퍼레어 카드 하나 나왔어요. 상대의 사진을 받으면 그 사람 변신할 수가 있다. 기존 아까 전에 봤던 도플갱어 레어 카드랑 뭐가 다를까요? 보자고요. 물건 하나 주면 새 걸로 바꿔준다고? 일단은 슬리퍼부터 하나 넣어볼까? 똑딱. 오! 이거 비싼 슬리퍼인데 이거? 이거 넣으면 더 좋은 걸로 주냐? 오, 뭐야? 오, 최신형 스마트폰 줬어. 오, 이번에는 아이패드. 아, 이렇게 그냥 물건 바꿔주는 그런 정도 수준인가 봐요. 아니, 분명히 튀어나올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10장 이상 남아있습니다. 몇 개 안 깠어요 아직.
오늘 여기서 무조건 오피큐언 하나 나와야지. 병원, 원혼, 대훈이 엄마. 자, 누구야? 오, 얼음관이 웬디고. 야, 예언기들 나오기 시작했다. 오, 야. 우와. 와, 자, 웬디고가 있는 설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경계선만 넘으면은. 우와, 얼어붙어라. 엄청 아팠은데요? 어어, 나오지 마! 어! 웬디고 대탈출! 사람 움직이는 느낌이 싹 들어. 다시. 헛! 누구신가요? 저거 뭐지? 오, 자간. 자, 상당히 강력한 포스를 자랑하는 자간까지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일반 자간이 아니고, 멘티도어큐니! 부부! 합체 귀신 나왔네요. 만티도 확신이. 잠깐만, 이거 그냥 소환이 됐었나? 아, 그거 없는데. 뚜둔 나와라 만티 두 억시 아니 아. 야 가지마.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뽑아야겠는데. 아, 잠깐만, 이거 하리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 마지돈 신이 볼 수가 있어. 레드 뽑아야 돼. 더블 엑스 레드 나와라. 자, 운영 도플갱어 바르켈 오피키언. 오피키언의 배우였죠. 이러다가 오피키언 나오면 레전드인데. 오, 충목기 또 나왔고. 어머, 어머님, 드디어 슈퍼 레어로 계급 상승했어 요번에. 자, 나와라 유지미. 어머,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점수 쌓는 느낌. 도플갱어, 관찰소 대원, 구하리. 어이시고, 자간. 아, 근데 레어 카드다. 자간, 이거 울트라 레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샥, 샥. 오, 사라. 사라 이쁘다. 빨간색 반짝반짝 빛나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오. 나를 말할 것 같으면, 아이기스의 충망받은 팀에서 사라. 사라가 나왔습니다. 사피르 카드의 힘 불꽃 페어리. 오, 와. 역시 내 불꽃은 강력하다니까. 아, 만티도 확신이 빨리 봐야 되는데 구하리 게 없어가지고 소환 못하는 거 말이 되냐 이거. 짜짜 벨페고르 가누 바르켈 신비. 신비도 저거네. 신비야 나와볼래? 신비님 두둥 등장. 뭐야, 야바이요? 자, 섞고 썼고. 요거다. 오케이, 다 깼어. 보상은 뭐냐? 아니, 기껏 찾아줬더니 지 먹을 것만 갖고 사라지네 이 자식. 이거 짜짜라짜짜라짜짜. 뭐야, 웬디고도 슈퍼레어가 있네? 야, 멋있다 얘는. 이게 진짜 예언기지. 내 말을 들어라. 소환합시다. 와우! 와, 나오자마자 바로 발사의 직이고요. 잠깐만, 잡아. 카드의 힘! 오! 야, 이거 보스전이구만! 오케이. 사라 vs 웬디고 배틀이거든요. 어택 임마! 뻥! 좋아. 퇴치 완료! 야, AR로 이제 보스전까지 생기고. 아, OP키언도 안 나오고 큰일 났습니다, 아주. 아니, 히버만이 그만 나와, 임마. 와! 저주받은 금수. 그래요, 울트라레어 하나 나올 때 됐지. 저주받은 금수 자간 만나봅시다. 오 나온다. 아, 그래, 요정도 포스는 내야 딱 그 뭐랄까, 울트라레어 느낌 싹 나죠. 오, 핸드폰 깨져요. 오, 안돼. 밑에 근데 뭐 고스트볼 엑셀 이런 거 떴거든요. 이거 뭔데?
와,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똑똑똑똑똑. 잠깐만, 내가 황금이 돼가고 있어. 어, 다 썼는데 이제 물건들. 와. 또 황금으로 만들어 주마. 제가 황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아, 오피키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잠깐만. 설마 저 제부로 빠져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등장. 와, 하이퍼 레어 카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아, 요 정도면 오늘 목표 다 한 거라고 거의 볼 수 있겠네요. 예, 기계형 최종 악당. 자, 요거 AR 바로 소환 들어가 볼 건데. 어떤 느낌인지. 오피키언. 우와, 등장부터. 와, 잠깐만,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동장 포스부터 정신 나가는데요? 뚱. 뚝뚝뚝뚝. 나와라. 최후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뭔데? 6일 남았다고요? 어? 최후의 예언 시행 6일 뒤. 아니 뭔데? 진짜 레알 6일이야? 6일 뒤 찾아오라는 겁니까 이거? 뭔데? 에? 와,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야, 일주일 뒤에 뭔가. 야, 이건 대박이다. 다음번에 한번 더 최후의 연 이거 뭔지 한번 궁금한데요. 아, 이 오피키언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제가 직접 보기는 어렵나 보네요. 아, 야, 요건 좀 신박하네. 과연 일주일 뒤에 최후의 연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아! 여러분 망했어요, 망했어. 아, 다 깠는데 또 하필 그 둘이 거가 나왔어. 아, 이거 만지도학 신이를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 오피키언의 최후의 예언 일주일 뒤에 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하리 거 더블 X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나온 카드팩 재밌게 한번 즐겨봤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예, 최후의 예언이 발동될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